한편 서대문구의회가 서대문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꾸렸는데 의원 7명이 참여하고 서호성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서대문구의회 측은 올해 초부터 불거진 공단의 여러 잡음과 의혹을 조사하는 한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